그래서 민법상 전형계약 종류에 대해서 이게 표로 정리해놨죠? 표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 표에 있는 것 중에 크게 분류를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놓은 겁니다. 보면은 재산권 이전에 관한 거는 증여, 매매, 교환, 화해, 그리고 종신전기금 이렇게 다섯 가지를 묶어놨고요. 그리고 물건의 이용에 관한 게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대차계약이죠. 이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노무 제공에 관한 것이 그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이런 계약이죠. 여행계약과는 약간 좀 혼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데 용역을 제공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보관계약은 임치, 그리고 단체계약은 조합 뭐 이런 식인 거죠. 특히나 이 계약의 어떤 성질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요. 무상편무 낙성불효식, 유상쌍무 낙성불효식. 이게 세트로 묶고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게 현상광고죠. 그거만 좀 보고 갈까요? 현상광고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상편무 요물불효식이죠. 요것만 좀 특징적이니까 한번 외워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형계약의 종류 부분을 보면 여기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내용, 특히 재산권 이전 계약에서는 증여 매매, 그리고 물건 이용 계약에서는 소비대차 임대차, 그리고 노무 제공에서는 위임 도급, 그리고 최근에 실시된 여행 계약,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됐죠. 그런 부분을 보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증여 매매, 소비대차 요 정도까지 한번 볼까요? 자,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거는 무상편무 낙성불효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의미를 이제 밑에 설명을 해놓은 건데 당사자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니까 불효식이죠. 뭐 서면 작성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서면 작성이나 목적물의 교부 등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서면을 작성을 유도하고 있어요. 당사자 서면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권리관계는 증여 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증여자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권을 취득하죠. 일방적으로 나는 어떤 걸 받기만 할 뿐이에요, 수증자는. 그래서 무상계약 성질상 매매 등 유상계약에서와 같이 목적물에 관해 엄격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다만 증여자가 그 하자는 흔결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담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해제 사유가 한세 가지 되는데 그 증여계약의 해제 원인으로 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앞에 나왔죠? 이 경우에는 각 당사자, 증여자든 수증자든 모두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서, 그러면 증여자가 해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증여계약을 한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이행으로 인해 증여자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뭐 이런 점들을 입증을 해가지고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죠. 다만 증여에 있어서 이런 특이한 해제 원인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은 반환받을 수 없다. 이미 이행이 끝나버린 것까지 반환하도록 돌려주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에 거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안 줄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유 때문에 이미 이행한 거는 그래 이미 이행한 건네 가져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액서문을 보면 증여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불이행 시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이것도 전형계약의 종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할수 있어야죠. 뭐 계약 해제도 할수 있고요. 그죠? 자, 두 번째 매매를 한번 볼까요? 자, 매매는 현실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약정하고 약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낙성 계약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 의무 이행 그리고 이게 이제 유상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인데요. 그 경제적 출연이 서로 원인인 동시에 대가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유상계약이고, 그리고 서로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한다. 뭐 물건 인도 의무와 상대방은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있으니까 쌍무 계약이고, 그리고 매매 계약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금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금을 지급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뭐돈 주고 받고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계약금이 교부되면 민법상 특별한 효력을 부여해요. 그래서 계약금이 없는 그 별개의 하나의 계약금 계약은 독립된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계약금은 현실적으로 교부되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계약금 약정은 요물계약이다. 계약금을 줘야만 되는 거지. 계약금 줄게 하고 합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